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고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 세계사 모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점수가 정말 잘 나왔는데 공부를 하지 못한 친구는 뚝 떨어진 그런 시험이었어요. 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세계사 시험이 좀 쉽게 나오게 되면 공부 안한 친구들도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했으면 점수가 훅 떨어져서 거의 30점대,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한 친구들, 개념을 한번 정도만 돌린 친구들은 점수가 30점대 중반이나 후반, 잘해봐야 후반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개념만 하고 문제를 아직 풀지 않았다거나 개념만 하고 아직 연도를 잘 외우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함정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갈 텐데 쌤이 모든 문제 다 해설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쭉 들으면서 내가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인덱스가 있으니까 인덱스 착 체크하셔서 내가 하면 6번이 궁금해. 6번 체크하시고요. 13번 궁금해. 그럼 13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 말하자면 쌤이 어차피 총평을 말하겠지만 6번, 18번 그다음에 7번, 8번, 13번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걸려 넘어지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세계사 시험은요, 생각보다 함정이 아주 많은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가 문명입니다. 뭐 문제 쉬워요, 그죠? 나일강이 나왔어. 그다음에 투탕카멘 나왔어. 그럼 어디야? 이건 1번 문제 미라 나왔으니까 이건 이집트지, 그치? 자, 이집트. 자,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죠? 자, 쌤이 지금 이거를 찍는 시점 자체가 상당히 일찍, 다른 쌤들보다도 일찍 찍는 거라서, 원래 답을 이제 뾰로롱 하고 띄우는데, 오늘 답이 안 나와. 자, 쌤이 답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2번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이루겠다. 이건 상나라, 중국의 문명, 중국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 그죠? 답은 1. 자, 2번 문제. 자, 가다 왕조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동아시아사에 등장하는 서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서 가가, 요 가가 서하예요, 서하. 그리고 나가 어디야? 나가 금이지, 금. 그다음에 다가 남송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서한은 잘안 나왔었던 건데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가 서하다. 팔기제 운영했다. 팔기제는 청. 탕구트족이 세웠다. 자, 탕구트족이 세운 거는 서한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자, 탕구트족은 서한이니까 이걸 가로 바꿔야 맞아. 그지? 자, 이것도 틀렸고. 자, 구품 중정제는 위진남북조니까 아예 안 되고. 고유 문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했는데. 자, 서하하고 그다음에 어디? 자, 서하와 금은요. 둘다 서하 문자와 여진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정답이 4번이고요. 자,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전연의 맹약은 송나라하고 요나라가 하는 거죠, 그죠?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송하고 요라고요. 만약에 다하고 여기가 만약에 요라고 하면 맞을 수 있어요.